대전시가 2026년까지 유성구 전민동 일원에 바이오 산업 창업 지원 시설인 대전 바이오 창업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K바이오 창업의 메카를 조성해 글로벌 바이오 창업 허브 도시 대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장비실을 비롯해 오픈랩, 40개 기업의 입주 공간, 협력 기관 등이 모여 조성됩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 설계를 끝내고 공사에 들어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